울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재료 보겠습니다. 중화면, 오징어, 새우살, 돼지고기, 부추, 대파, 마늘, 당근, 배춧잎, 건목이버섯, 양파, 달걀, 진간장, 청주, 참기름, 소금, 녹말가루, 흰 후춧가루, 육수 또는 물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오징어, 돼지고기, 대파, 양파, 당근, 배춧잎은 6cm 정도의 길이로 채를 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들은 모두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6cm로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춰 주시고요. 마늘이나 대파가 짧다면 6cm 못 맞추죠? 그럼 채만 써시면 되겠습니다. 모기를 채 써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메뉴든 찢어 주시면 됩니다. 중화면은 끓는 물에 삶아 찬물에 헹군 후 데쳐 사용하시오. 네, 저희 짜장, 유니 짜장 할 때처럼요. 물에 한번 삶고 찬물에 헹군 후 다시 한번 뜨거운 물에 데쳐서 따뜻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는 농도를 잘 맞춘 다음 달걀을 풀 때 덩어리 찌지 않게 하시오. 네, 여기서도 농도를 맞추고 달걀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달걀탕과 비슷하죠. 자, 그러면 먼저 재료를 모두 6cm로 맞춰 썰겠습니다. 자, 부추입니다. 부추는 6cm요. 자, 모기를 먼저 불려 놓으셔야 됩니다. 물에다가요. 모기를 좀 담가 놓으시면 재료 써는 동안 금세 불려지니까 물에 담가 놓고 시작해 주세요. 자, 양파입니다. 양파는 양쪽으로 6cm 맞춰주시고 채를 썰어줍니다. 굴려서 써시거나 그게 힘드실 때는 나눠서 따로따로 작은 거 큰 거 따로 썰어주셔도 됩니다. 두께는 없습니다. 두께는 0.2나 0.3 정도로 채 써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추는 지저분한 부분 잘라주시고요. 이파리도 정리가 안 된다면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cm 부서질 것 같은 부분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채. 그리고 줄기 부분이 두껍다면 줄기 부분 푹 떠주세요. 당근입니다. 당근은 항상 껍질 벗겨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중식 칼로 벗기기 힘드시면요. 일반 칼로 먼저 벗겨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중식 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편 썰고 그 다음에 채 썰어 주세요. 시험은 균일하게 써는 게 중요합니다. 마늘은 편 썰고 채 썰겠습니다. 대파입니다. 대파가 길면은 6cm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짧으면 짧은 대로 사용해주세요. 속에 심지 제거하고 채 썰었습니다. 자, 모기가 야채 써는 동안 이렇게 잘 불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뭉친 부분 심지 제거하시고요. 나머지는 손으로 손톱만하게 찢어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껍질 제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징어는 칼집을 껍질 쪽 말고 내장 쪽에 넣어 줍니다. 세로로 장칼집 넣어 주시고요. 6cm가 되게 자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6cm 이렇게 자르시면 오징어가 말리니까 자르실 때는 가로 방향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오징어 잘라두었습니다. 새우는
내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이쑤시개 따로 챙겨 가셔서 내장 제거해 주세요. 만약에 이쑤시개가 없으시다면 등 쪽을 갈라서 내장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도 6cm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름기 있으면 기름기 제거해 주세요. 돼지고기는 익으면서 두꺼워지니까 포 얇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결대로 채 썰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란을 풀고요. 물넝을 미리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계란 하나는 소금 약간 넣어서 골고루 풀어주시면 됩니다. 채에 내려 사용하셔도 되고요. 덩어리 치지가 않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물녹말 만들겠습니다. 녹말가루 2큰술에서 3큰술 정도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 물도 녹말가루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시기 전에요, 다시 한번 저어서 가라앉을고 섞이게 해주셔야 돼요. 울면은 재료들을 모두 끓이기도 해야 되고요, 면도 삶아야 됩니다. 면을 먼저 삶아 놓으시면은 불 수 있으니까 소스를 먼저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시간이 남을 때는 면을 먼저 한 80%에서 90% 정도만 삶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드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데쳐서 마저 익히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온 메뉴에 따라서 면을 먼저 하기도 하고 소스를 먼저 끓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소스 먼저 끓이겠습니다. 냄비에 물 올려놓을게요. 자, 이제 울면 끓여보겠습니다. 물 3컵 정도 넣어서 여유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안 익는 재료부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돼지고기 넣어서 하얗게 만들어줄게요. 자, 달걀탕과 넣는 순서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대파나 마늘을 넣어서 이 향으로 돼지고기 냄새를 좀 없애줍니다. 오징어와 새우는 오랫동안 익히면 질겨지므로 조금 이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양파 투명하게 또 익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근 넣겠습니다. 당근도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익혀주셔야 됩니다. 끓는 물에 넣지만요, 차가운 재료들이 들어가면서 계속 잠시 멈추게 됩니다. 다시 끓어오르면 다음 재료 넣고, 끓어오르면 다음 재료 넣고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목이버섯이나 이제 배추잎을 넣어서 살짝만 더 익혀주세요. 목이나 배추는요, 숨만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들이 좀 부드러워졌다 그러면 해산물, 오징어, 새우 넣어줍니다. 이렇게 녹색 재료는 항상 늦게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징어가 벌써 하얗게 변하면서 칼집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중간에 뜨는 거품이 있으면요, 거품 떠서 국물이 탁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간해 보겠습니다. 청주 냄새 없애주시고, 방금 오징어랑 새우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간장 헹구면서 연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소금 간해줘야 되겠죠. 저희가 시험 볼 때는 맛보시면 감점되니까요. 연습하시면서는 다 끝나고 한번 드셔보시고요. 만약에 이만큼 한 작은술 한 큰술에 소금을 넣는데 짜다, 그럼 시험장에서는 양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흰 후춧가루,
자, 후춧가루도 구분해서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재료들이 완벽하게 익었다 그러면 이제 농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물넝말 제가 만들어 놨었어요. 자, 요거를 팔팔 이렇게 물이 끓을 때 조금씩 나눠가면서 저어주면서 넣어주세요. 자, 그럼 또 끓던 게 멈추죠. 그럼 다시 끓어오르면 또 넣어줄게요. 이렇게 전분물, 물넝말은 두세 번에 나눠가면서 넣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도가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넣을 게 달걀이죠. 체에 받쳐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체에 받치는 게 궁금하시면 달걀탕 동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넣을 때는요.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불려서 한번 넣어주세요. 자, 계란은 금세 익습니다. 뭉치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건드려주고 휘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부추. 부추는 금세 숨 죽고요. 오래 끓이면 질겨지니까 넣고 그냥 숨만 죽여주세요. 참기름 넣었고요. 그냥 불 꺼둡니다. 그럼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면을 삶으셔야 돼요. 근데 냄비가 시험장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거를 우동그릇 같은데 덜어놓고 물을 끓이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가져간 냄비가 하나 더 있으시다면 치워놓고 빨리 물을 올려주세요. 냄비가 하나일 때를 가정해서 우동 면기에 만들어 놓은 울면 소스를 덜어 놓고요. 냄비에 얼른 물을 끓여줍니다. 시험장에서 가스불은 하나만 쓸 수 있지만 냄비는 두 개 정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물 끓여주시고요. 여기에 넣는 거 있죠? 면 삶을 때는 항상 소금 그리고 식용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물이 끓어오르니까 면을 넣도록 할게요. 면이 이 안에서도 들러붙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휘 저어주시고요. 찬물을 준비한 다음에 면이 끓어오르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씩 나눠서 넣어주세요. 이제 물이 우르르 끓어오르면서요 넘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찬물을 확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뜨거운 게 면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더 빨리 익게 되고 면이 쫄깃쫄깃하게 됩니다. 예, 또 다시 물이 끓어오릅니다. 그럼 또 다시 찬물. 중간에 면 익었나 투명해졌나 안에 하얀 심지 있나 없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면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어서 확인하시거나 색깔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면이 다 익어서 저는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근데 이 따뜻한 물도 필요해요. 찬물에 헹군 후에 따뜻한 물에 다시 데쳐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버리면 또 끓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체에 받쳐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찬물에 헹굴게요. 자, 이렇게 찬물에 헹궈 주실 때요. 물에 비벼가면서 이렇게 전분기라든지 밀 냄새 없애주시고요. 요거를 다시 제출 직전에 따뜻한 물에 넣다가 빼주도록 합니다. 면 데친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는 물에다가 면 넣어서 살짝 데워만 주세요. 자, 그리고 물기 빼서 완성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울면이 혹시 식었다면 다시 한번 끓여주시고요. 식지 않았다면 그냥 바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분물 풀었다면요. 그렇게 빨리 식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바로 끓어오르기 시작하네요. 그럼 그냥 바로 담을게요. 자, 울면은 면도 불지 않게 완성되셔야 되고요. 재료들의 색깔, 계란 풀어진 상태, 농도까지 모두 완벽하게 나와야 합니다.
자, 울면 완성되었습니다.